네, 사안의 반지 플러스 일자를 또 주네요. 저번에 먹었는데. 그리고 진행 루트는 원래 저쪽 길로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이템 다 먹어야 하니. 그리고 여기 무언가의 화석이라는 아이템이 있잖아요. 이 아이템은 처음에 캐릭 고를 때 고를 수 있는 아이템인데, 이거는 그 까마귀 교환소에 가서 교환하면 아마 사무창을 줄 거예요. 사무창. 그 다크소울 1에서 그 춤추는 그 있잖아요. 춤추는 애. 걔가 들고 있는 무기. 이 무기를 양손으로 들고 강공격을 누르면 아마 버프가 될 거예요. 공격력이 올라가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템 다 먹고요. 다음에 이제 귀환을 하죠. 그리고 여기 내려오면 어차피 갈 길이 없어요. 여기 내려오면은 뭐 어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귀환해야 돼요. 여기 들어오면은 핫토플 한번 찍어주시고요. 마법이 다시 리셋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진행하죠 이제. 이때까지 못 먹었던 여기 뒤로 가서 못 먹었던 그 도마뱀들 먹으러 가죠. 우선 이쪽은 그냥 진행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요 오른쪽 입구 두개 있잖아요. 두 번째 입구에, 네, 여기 도마뱀 하나 보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먹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알, 지금 알 있잖아요. 일부러 처음에 여기 왜안 왔던 이유는, 알을 깨면 깰수록 그 용들이 파워가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안 잡았죠? 네. 돌아가면서 하나씩 다 잡죠. 야야야야. 거기 그대로 멈춰라. 아이템 좀 천천히 먹더라도 다 잡고. 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층이 도마뱀이 제일 많죠? 이렇게 도마뱀 다 먹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쐐기석 시리즈는 거의 다 모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두 번째 용 있던 곳으로 가서 마저 아이템 먹어야죠. 여기도 또 와서 엎어지면 네, 부르시고요. 이거 잡고 여기에도 한 마리 있죠. 얘는 엎어지기 전에 먼저 잡아버리죠. 그냥 여기는 그리고 요 뒤쪽으로 좀갈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또 아이템 하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보죠. 예, 여기 이 알을 부수면은 예, 안에서 용의 뼈 화석이라는 그 광화석, 이것도 광화석이에요. 그 빛나는 쐐기석 그런 종류는 아닌데 한 마리 잡고 그다음에 저 앞쪽에 가보면 아 여기. 여기 한 마리 있네요. 저문 쪽에 원래 한 마리 있는데 저거는 제가 용 잡고 바로 먹었나 보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다 먹은 것 같으니 이제 진행해보죠. 다음 길로. 네, 여기도 다 먹었고.
그 나비아란 그 개를 문을 열어놨으면은 그 여기서도 한번더 출연을 해요. 여기 중간에서 참 징그러운 애죠. 계속 출연합니다. 여기는 최대한 빨리 지나가는 게 좋아요. 여기 늦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위에 용을 안 잡거나 하여튼 그러면 이거 다리 끊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본 적은 없지만. 그리고 요거 제사장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마트볼 있죠? 여기도 이제 계속 진행해보죠. 제사장에서는 아마 애들은 중갑이기 때문에 메이스 들고 때리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저기 아이템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상자. 여기 미미가 아닌지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마법사들한테 가장 좋다는 총매를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파로스의 도를 사용해서 길이 오픈되고 이게 이름이 뭐더라? 아, 지혜의 지팡이. 이 지혜의 지팡이가 그 법사들이 그 아이템 그 총매로 쓸수 있는 것 중에 최고예요. 가장 좋다는 거죠. 아, 또 위에 그 성직자 하나 있는데 제가 계속 뭘 던지네요. 와, 얘는 잡지 말죠. 제 세니까 잡아도 되는데 이게 잡다 보면은 위에 성직자가 계속 그뭐 이상한 맛을 저 전기를 날리거든요. 의외로 좀 짜증나니까 잡더라도 이렇게 그냥 달려와서 요 성직자부터 잡는 걸로. 예, 여기 얘가 이상 계속 빠져서. 그리고 여기 아이템 먹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에 따라 올라왔던 얘를 이제 잡는 거죠. 잡아주고요. 아, 항구에서 봤죠. 얘들이랑 비슷하게 생긴 애들. 걔들은 오래된 시리즈 아이템을 주고요. 얘들은 그냥 아이템. 그러니까 뭐 얘들이 파수병이니까 그냥 파수병 시리즈 아이템을 주고, 항구에 있던 애들 그 이렇게 녹이 슨 그런 애들은 오래되니 이렇게 수식어로 붙어 있는 아이템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뛰어 내려가면 요 밑에 아이템 하나 있거든요. 네, 이것도 마저 먹어주고요. 역시나 파수병 시리즈 아이템을 주죠.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 아마 두 마리가 있을 거예요. 네, 두 마리가 있으니까 우선 활로 한 놈씩 위인해서 잡죠. 역시나 한 놈만 와야지. 독이 걸렸죠. 일창으로 한 방에 죽이죠, 그냥. 이 마울 같은 거든 애들이 엄청 귀찮거든요. 데미지도 좋고 공격 속도도 엄청 빨라요. 화살을 강화를 안 했더니만 데미지가 안 박히네요. 화살 강화를 해야겠네. 그리고 저쪽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진행 루트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왼쪽으로 가서 우선 아이템을 챙기도록 하죠. 아, 여기 내려가기 전에 우선은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어차피 저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 밑에 하나 보이죠? 저 뭐,
잠깐만. 아, 이게 여기서는 안 때려지네요. 때려질려나? 예, 역시나 안 때려지네요. 그 만약에 이제 마법사들은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요. 그럼 지팡이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때리다 보니까 마술 같은 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건 안 들어가요. 여기 보면 두개 중에 하나가 미믹이거든요. 이거 아니네요. 네, 여기 원반 하나 주고, 그다음 이거 아마 미믹일 거예요. 예. 여기서 장대를 주네요. PVP 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아이템 중에 하나죠. 이렇게 그 일본도 종류의 무기인데 그 리치가 엄청 길죠. 그리고 얘는 마법에 약해요. 저 방패 같은 거 들고 있는데 그 방패 들고 있더라도 마법 때리면 데미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얘들은 마법이나 아니면 뭐 화살 원거리로 때려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열고 들어가면 여기서 아마 그세 번째 용의 반지, 제가 지금 그 정갈남한테 두 번째 용의 반지는 구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용의 반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용의 반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가 가장 좋거든요. 세 번째를 이제 착용하죠. 그리고 위에 방금 암령이 하나 쳐들어왔죠. 용의 계약을 맺고 용두석과 용채석을 써서 변신한 암령이에요. 보면은 용두석과 용채석을 아이템을 이따 사용하면은 만약 구해가지고 사용하면 딱 요렇게 변해요. 예, 머리하고 몸통이 딱 요렇게 변하죠. 오지 마렴. 예, 쉽죠? 대금을 들면은 리치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 톡톡 때릴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안 통할지 모르지만 일반 이렇게 몬스터들한테는 통하죠. 그리고 여기 아이템을 달걀 화석을 여기서 구할 수 있죠. 이 달걀 화석을 이제 그 녹아내린 철성에 그 NPC한테 갖다 주면은 걔가 이제 고룡의 계약을 막 맺게 해주죠. 고룡의 계약은 용두석, 용채석을 얻기 위해서. 멋있죠. 일명 간지죠, 간지. 번용의 방패. 번용의 방패는 방금 그 암령이 들고 있던 방패 있죠. 그 방패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내려가면 또 아이템이 하나 있죠. 요것도 아마 파수병 시리즈 맞나? 네, 아니네요. 결정 마법이. 이거는 마술사 버프용이죠. 우리 태양의 검처럼 칼에다가 그 마법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그 버프를 걸수 있는 마법이죠. 보통 그 파란 마술사들이 많이 쓰는 거죠. 예, 여기 두 마리 있는데 뒤로 가면서 원거리로 한 대씩 때려주고요. 원거리 공격이 없으시면 독화살로 예, 역시나 때려주시면 돼요. 한 명이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붙어 싸우면 되는데 두 명이 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쭉쭉 빠지면서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 뭐 양쪽에 별거 없어요. 여기 그리고 오른쪽으로 붙어서 찔끔찔끔 가다 보면은 한 놈이 내려올 거예요. 여긴 두 놈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한 놈씩 내려오죠. 뭐니? 얘도 아까 그 암령 상대한 것처럼 가까이 오면 먼저 휘두르주면 돼요. 오, 데미지는 좋네. 얘 잡고 쟤도 마찬가지로 얘들은 방패 그
이런 식으로 방패 부수기 하니까 조심하세요. 무조건 맞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약간 거리 유지하면서. 네, 이런 식으로 잡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아마 두 명이 올 거예요. 저 아까 마법이 약하다는 애들요. 뒤로 빠지면서 또 마법으로. 얘도 공격력은 세니까. 한 놈일 때는 그냥 붙죠. 아, 중갑이라서 메이스 들고 때렸네. 어우, 아프다, 야. 방패가 있으나 만하네요. 데미지 그대로 다 들어오네. 이렇게 한 놈 남았을 때 가뿐하게 잡죠. 그리고 저기 또 용의 병사가 한 명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오, 여기까지 와서 죽을 순 없지. 오, 센데. 물량 하나 먹고요. 뭐하냐, 뭐 사람처럼 행동하냐. 네. 뒤잡 해주고요. 이제 여기 들어가보면 저 고령을 만날 수 있거든요. 얘한테서 뭐 아이템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이걸로 또 이제 또 진행할 수 있는 루트가 있죠. 예, 얘가 회색 안개의 핵을 주죠. 이거는 이제 거인의 기억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그리고 얘랑 PK도 할 수 있, 아니 얘를 잡을 수도 있어요. 예, 이 용을. 그니까 이거 NPC인데 얘를 잡을 수도 있어서. 쟤는 근데 엄청 어렵거든요. 용 그 브레스를 쏘는데 그 좀 전에 잡았던 빨간 용 그 작은 용처럼 그런 브레스가 아니고 한 방에 죽는 브레스를 쏘거든요. 쟤도 이따 잡을게요. 마지막에. 쟤는 거의 이벤트성으로 한번 잡아줘야지. 지금 굳이 힘들게 잡을 필요는 없거든요. 우선 퀘스트 진행을 계속 해볼게요. 안개 핵을 얻었으니까 우선 이 안개 핵으로 여러 군데를 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가볼 때가 그 휘석가 젤도라 있죠. 거기 공작 프레이저 잡았던데 거기를 가면은 이제 그러니까 공작 프레이저를 잡고 잠시만요. 예. 공작 프레이저를 잡고 거기서 그 소울을 주웠잖아요.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걸. 그 자리에 이렇게 용 뭐 이렇게 화석 같은 거 하나 있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평소 때 가면은 뭐 이렇게 반응이 없는데 이 회색 안개 핵을 얻고 나서 가면은 그 고룡의 기억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우선은 가볼게요. 여기 빠르게 가려면 이쪽으로 가는 길이 빨라요. 저번에 여기 도마뱀 한 마리 못 잡았죠? 이번에 한번 잡아보죠. 참 잡기 힘든 도마뱀. 무기를 메이스를 10강을 했더니 그냥 한 방에 잡네요. 뭐 아이템 뭐 좋은 거 주진 않네요. 그리고 예, 예 바닥으로 떨구고요. 다음 예, 뭐 여기 잡을 필요 없고
공작 프레지에 있는 데까지 빨리 진행하죠. 이 뱀들을 유인해서 얘들을 굳이 잡을 필요는 없으니까. 오 뭐야. 네 여기 사다리 쪽에 다 나오게 한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죠. 쭉쭉 진행하죠. 여기 가서 뱀 한 마리 잡아주고 그다음 밑으로 여기가 맞나? 우리 가는 게? 아 저기네요. 이쪽으로 가서 예. 여기 내려가고 이쪽으로 내려가고 이쪽으로 가서 달려보죠. 이제 잡을 필요 없죠. 네, 저기 보이시죠? 여기 그 그레이트 소울을 얻었던 그곳이죠. 여기 뭔 이상한 돌기가 나있죠.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고령의 기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고령의 기억 속에 들어가면은 이 안개의 핵으로 기억 속에 들어가면은 새로운 지역인데 짧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 지역 안에 오래 머물 수는 없어요. 기억 속에 약간의 시간만 그 부여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밑에 바로 써있을 거예요. 기억의 세계에선 오래 머무를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대한 해야 할 일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이게 나가는 걸 나가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돌아봐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고령의 기억에선 요 고령 머리 있죠. 머리 쪽에 가서 조사한다 누르면 오래된 용의 소울을 구할 수 있거든요. 예. 이거밖에 없어요 이 동네는. 이거 먹고 그다음 그냥 나가시면 돼요. 이 오래된 용의 소울로 보스 소울로 또 아이템 바꿔지잖아요. 예, 네, 이거는 그냥 아이템 바꾸는 용도. 어, 요거요. 이게 아마 의미가 있을걸요? 그니까 위에 그 공작 프레이저 위에 있던 용 있잖아요. 용의 그 기억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아마 이 장소가 예전 그 다크소울 1에서 그 뭐지? 그 백룡 있잖아요. 백룡 시스가 아마 그때 죽었을 때 그 기억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우리 게임 하는데 뭐 도움을 주거나 뭐 그런 의미는 없죠. 여기서는 뭐 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 다음 이제 그 용의 그 거인의 기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가보죠. 그 거인의 기억은 어디냐면 그 제일 처음에 썩은 자의 숲 진행할 때 맞아요. 그때 내가 4개인가? 그건 기억이 안 나네요. 다크 소울 1을 한지 손 놓은 지 꽤 돼가지고. 근데 뭐 그러니까 이것도 소문일 뿐이에요. 진정한 뭐 이렇게 매뉴얼화돼서 나온 건 없고 그냥 사람들의 얘기 통해서 요 그리고 공작 프레이즈 있잖아요. 여기 위에 있던 용이 백룡 시스다. 그냥 이런 말만 있을 뿐이에요. 네, 뭐 정확한 뭐 누가 이렇게 딱 이거 그러니까 그 뭐지 프롬 소프트에서 이건 이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놓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없죠. 그냥 사람들의 다 전무한 추측일 뿐이죠. 그리고 요 고령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면은 아니 고령이 이 거인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이템을 하나 얻어야 하거든요.
예. 이거 얻기 전에 저번에 그 우리 퀘스트 했던 반호르트 걔를 거인의 그 기억 속에서 만날 수가 있거든요. 걔를 소환해서 걔를 살리면서 보스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기서 성공을 못 했거든요. 성공을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선은 그거 하기 전에 여기 주박자 잡고 난 다음 지역 여기서 요 반호르트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우선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만 저 이제 다음 진행할 루트로 가보면은 얘가 소환 사인이 있거든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뭐 야들 아직도 있네. 집에 가렴. 너도 집에 가렴.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진행할 장소가 이그 여기 저 최후의 거인을 잡고 저 반대쪽 저 상자 얻었던 지역 있잖아요. 저기 보면 이제 왕의 증거를 대야 들어갈 수가 있던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왕의 반지를 통해서 증거를 대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또 이런 그 거인의 그 시체가 하나 있거든요. 그 시체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이고요. 별로 그렇게 좋은 검은 아니에요. 클레이모 10강을 했죠. 저는 좀 대검을 좋아해서 여기 또 왕의 반지 착용해 주시고요. 강력하죠. 대검들이 원래 좀 세요. 그리고 여기 가서 반짝반짝이죠. 얘한테 이제 조사한다 누르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 우선 들어가기 전에 예, 클레이모. 여기 밑에 아이템 전에 여기 갈 수가 없어서 못 먹었던 아이템 하나 먹어주고요. 빛나는 쐐기석을 무려 2개씩이나 주네요. 그리고 다시 기환해서 이제 거인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보죠. 아, 이번엔 반 호르트를 살리면서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항상 죽어가지고 이 살릴 수가 없어. 오면서 그냥 죽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물약을 세팅해 놓고 태양의 검으로 인친한 다음에 바로 달릴게요. 예, 네, 반 호르트. 담배요? 아, 라이터 붙이는 소리가 들렸나? 저는 국산 담배를 이용합니다. 어딨지? 반 호르트 소환 사인이? 여기 아닌가?
내가 알기로는 여긴데. 오, 아파라. 얘기하고. 어, 죽었다. 그렇죠. 여기 근데 그 반호르트하고 이야기하고 왔는데 소환 사인이 없네요. 소환 사인 여기 보통 때 생겨나던데. 그렇죠. 담배 끊어야죠. 저도 끊으려고 노력은 몇 번 했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나쁜 놈님 여기 맞죠? 여기 조박자 잡고 그 뒤에서 반호르트 만나고 여기 들어가면은 반호르트 사인 있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아, 거기가 어딘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볼게요. 아, 나는 저 위에서만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거기가 어딘지는 대충 기억이 나네요. 조박자 뒤인가? 맞나요? 거기인가? 아닌가? 가볼게요 한번. 한번 들어가 보죠. 어차피 그, 아, 네네. 아, 어딘지 알겠네요. 어차피 그 거인의 소울을 구해서 벤드릭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가보죠. 네.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아, 이쪽이 아니지. 뭐 다 가보죠 우선. 뭐 그래서 저 쟤 잡을 때 소울 나오는 대로 가보자 한번. 아유, 소환 사인. 어이구, 아파라 엄마. 거북이. 오케이, 거북이.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들어가 보죠. 거부.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닌가 보네. 여기는 얘가 있는데. Whoever. 예, 뭐 우선 여기 들어온 김에 여기 우선 진행해 보죠. 왕의 소울을 구해 보죠. 예, 여기는 아니네요. 대충 아는데. Be gone with you. 예. 우선 온 김에 여기 온 김에 거인의 소울 구하고 가죠. 아, 왕국 대장. 어이구, 아파. 무서운 아이들. 누가? 예. 뭐, 회차 진행할 때는 마법도 좋은데, 예, 그 뭐지?
이거 뭐야? 내 창이 진짜 효자예요, 효자. 데미지가 여기는 여기 애들 다 잡을 필요 없고요. 여기 잡다 보면 위에서 막 그 불 데미지 그 불 던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애들. 자, 밑에서 미끼 하고 있을 때 후다닥 뛰어가서 네 여기로 그냥 빨리 들어가는 게 최선이에요. 여기 시간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올라가면 이제 방어가 안 되는 건이 있죠. 어우, 우리 거인 형님이 흥분하셨네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거인한테 조사한다 누르면 거인들의 소울을 구할 수 있어요. 뭐 밖에 나가서 그 애들 잡아도 상관없는데 네, 여기 내려가면 여기 아이템 있죠? 네, 여기 꽃송이의 카이트 실드. 그 다음 이제는 잡아주죠. 이제 잡기 전에 우선 올라가서 저 불 쏘는 애들부터 잡죠. 뽕. 불마법이 의외로 빼더라고요. 오, 근데 아울과 프라 한 마리 더 있지. 쟤는 화살로. 뭐야? 왜 내려가니? 예. 이 주술 의외로 아파요. 불마법인데. 화염 데미지가. 화염 데미지 보정이 약하신 분들은 의외로 아플 거예요. 이 거인들의. 아이고, 얕아지고 있다. 내려가서 그냥 아이템만 푸다닥 먹을게요. 네, 요거까지 먹고 그 다음 아이템이 하나 더 있는데 아, 여기 아닌가? 다 먹었나 아이템? 이 거인들의 정체는 뭐야? 뭐라더라? 기억이 안 난다. 벤드릭이 그 거인들을 그 나창드라가 꼬셔가지고 거인들을 잡으러 가서 거인들을 물리치고 걔들의 그 이렇게 연구 성과물인 얘들을 갖고 왔죠. 그게 이 지금 여기 머리에 구멍 뚫린 이런 걸 거예요 아마. 이런 거인들. 이것도 잡았고 이제 추박자 뒤에 한번 가보죠. 거기서 한번 만나보죠. 일단 저장을 하고 모르죠 그거야. 그러니까 좀 그 디자인하신 분 사상이 좀 궁금하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잖니.
골렘? 골렘일 수도 있겠네. 여기 반 호르트는 사라졌고, 우선 여기 안에 들어가서 사총사? 아, 여기 반호르트 있네요. 네, 여기 만나서 한번 이야기 해보죠. 여기 이제 이야기하면 저쪽에서 아마 소환 사인이 나오겠죠? 몸이 아프라. 어어? 야, 너들 너무한 거 아니니? 여여여 오오 도끼병이 세네요. 순간 갈 뻔했네. 이리와 너희 놈들 어딜 감히. 네, 여기 또 여기 있죠. 파르소 돌 써보죠. 써보면 이쪽에 또 문이, 네, 이런 식으로 열리고 이 아이템 먹어보고요. 트랩이네요. 네, 여기선 이 파르소 돌 안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쓰면은 옆에 트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속임수고 옆에 그냥 숨겨진 길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예, 공격했어요. 둘다 공격해요. 예, 맞아요. 여기서 강철 시리즈를 주죠. 그 다크 소울 그 원에서 나왔던 강철 시리즈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래요? 저는 공격하던데. 무조건 공격하던데. 와우, 뒤로 던지네. 공격하는지 안 하는지 보여드릴까요? 저는 하여튼 공격을 한 번도 안한 적이 없어서 무조건 때리더라고요. 여기 보면 여기로 살짝 내려갈 수 있거든요. 예, 여기로 가면은 애들은 저를 못 때리고 저는 애들을 골라잡아서 때릴 수 있죠. 예, 그리고 내려가서 저 거인 있죠? 거인은 이거 안 맞네. 저는 여기 거인 소울을 획득하고 다음에 쟤들 잡죠. 오, 온다 온다. 신앙요? 신앙 누가 만들었지? 여기 보세요. 위에서 활 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격하더라니까요. 얘도 잡아주고. 네, 아이템 먹고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 내려가서 여기도 아이템 먹고. 아 그래요? 전 항상 공격받아가지고 신기하네. 여기도 아이템 하나 있죠? 이것도 마저 먹고. 여긴 아이템 다 먹은 것 같네요. 구인요? 내 구인이 내 창을 썼나? 아 맞아, 동영상에선 봤는데, 동영상에선 내 창을 썼는데 그 뭐지? 막상 막보 잡을 때는 내 창 안 쓰지 않나요? 그냥 화염검 무식하게 휘두르기만 하지. 동영상에서는 맞아, 내 창을 썼어요. 내 창 써서 용들을 없앴죠, 고룡들을. 그런가? 희한하네. 그러면은 방금 그 지역 있잖아요, 2층에 올라가면은, 그니까 그 파로스 돌 열어서 들어가는 지역, 그 지역에는 왕국병들이 많잖아요. 걔들이 공격 안 해요? 그 여러 명, 다섯 명 있던 거? 아 그래요? 모르겠네 저도. 하여튼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 잡고 가도 시간 충분하니까요. 예,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한번. 어? 공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이 잠깐만, 이리 가면 안 돼. 아 이리 가도 되잖아. 아 봉알님도 공격하던가요? 저도 그니까 항상 공격받았거든요. 만약 공격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그것도 새로운 공략인데? 다들 그니까 모르겠어요. 다들 저같이 그니까 공격 안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불 도마뱀. 이제 여기 사인 나오겠죠? 반호르트. 반호르트도 마지막으로 여기서만 완료하면 퀘스트 완료하는 건데 과연 될까요? 네, 여기 소환 사인이 있네요. 이거 뭐지? 아 드라몬드랑 예. 네. 아, 둘 다 소환해서 가죠. 아 뭐야, 한 명밖에 소환이 안 되나 보네. 한 명 소환하니까 소환 사인이 사라지네요. 버프질하고. 네, 이거 떨어졌으면은 달려가 보죠. 그리고 이거 굴러가면은 에이 공략해보죠. 와 연기 안개 때문에 안 보였어.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우렴. 예, 얘 공략은 그 최후의 거인처럼 양쪽 발에 붙어서 한 대씩 톡톡 때려주시면 됩니다. 네, 가끔 이렇게 뒤로 칼 휘두르는 것만 조심하시고요. 어이구야 봐라. 어이구야.
반 호르트 또 어디서 퍼즐로 막고 있니? 오, 야, 왔네. 어, 뭐지? 아, 어디서 죽은 거야? 어, 여기서 또 오래간만에 죽네요. 네, 이번엔 잡아볼게요. 처음에 한 대 맞고 시작해서 아. 다시 인간으로 해야지 소환이 되겠죠? 여기서 죽다니 이런. 다시 한번 여기서 버프를 하고 들어가야겠네요. 소환하고 뛰어 들어가서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폭탄 떨어지면 달려가서 이 정도 오면 아마 돌이 굴러오고 안개가 좀 사라지면 들이대죠. 아, 왜 맞은 거야? 안 보여, 안 보여. 반 호르트 못 달리겠다. 내 창으로 빠르게 데미지 좀 줘보죠. 아, 뭐야? 반 호르트도 못 달리고 이거 뭐 하는 건지. 우이구. 그럴까요? 폭풍 한번 해볼까요? 그때 폭풍 쓰다가 한번 밟히면 그냥 우우 가고 그냥 한 방에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네, 저도 좀 살려보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간만에 쓰죠 아이템을. 우리 마징가 제트로 변신하죠. 보이시죠? 마징가 제트, 빨간 눈의 마징가 제트. 네, 이것저것 다 해볼게요. 그러니까 빠르게 잡아야죠. 폭풍, 폭풍도 써볼게요 한번.
폭풍을 쓰자. 이걸 쓰지 말고. 우선은 태양의 검 하고 소환하고 달리야. 떨어지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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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용도 오면은 돌 굴러오고 돌 굴러가요. 그런 다음에 안개 좀 사라지면 또 와. 와우. 와우. 왜 이렇게 아프냐. 반 호르트 오지 말아라. 뭐야, 뭐에 맞은 거야. 자, 씁니다. 아하우. 밟혔네요. 뭐야. 그러게요. 불 쓰다가 한번 밟히니. 화망을 쓸까? 화망? 아, 괜찮아요. 저는 아, 보시는 분들이 스트레스가 상승하다. 뭐 이제 뭐 한 두 번? 두 번 죽었나? 아, 보스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안 되겠어. 예, 오른쪽 다리. 아, 왼쪽 다리. 오케이. 왼쪽 다리를 공략할게요, 그럼. 예, 오케이. 만약에 반 호르트 중간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죽을까요? 그냥 잡을까요? 예헤. 그러게요. 그게 낫겠죠? 뭐야. 한 대 맞고 시작하네. 물약 벌컥 마시고 돌 굴러간 다음에 지하 좀 사라지면 이리와. 이쪽 다리라고 했죠? 이쪽 다리.